지난 주말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는데요.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황사도 사라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종일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특히 경기와 경북 일부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또이 찬바람이 기온까지 끌어내립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 청주,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예상되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출근길보다 더 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